네, 저번 시간에 이동하면서 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아메리칸 스핀 동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락앤 킥가 킥 킥가 킥 락앤 킥가 킥 킥가 킥 락앤. 자, 저번 시간에 제가 방향을 전환할 때는 킥가 킥과 킥가 킥 사이에 회전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. 여기서는 한 번에 360도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설명 한번 자세히 드릴게요. 락앤 킥과 킥을 진행을 하고 한 바퀴를 다 돌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포워드로 조금 앞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반바퀴 정도 돌고 나머지 반바퀴를 킥과 킥으로 돌아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락앤 앞으로 포워드 작게 반바퀴 돌고 킥과 킥 락앤. 이렇게 제자리 턴이 이루어지겠습니다.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. 네, 음악이 빨라서 뭔가 한꺼번에 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반반 나눠서 도시면 쉽게 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선생님들 모시고 시연 한번 보겠습니다.